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담배 한 갑은 보통 4,500원 정도 하잖아. 여기서 3,300원 정도가 담뱃세로 붙지. 개인이 하루에 한 갑씩 담배를 피우면 연간 120만 원이 넘는 세금을 내는 셈이고, 이러한 움직임이 모여 전국민 담뱃세만 연간 10조 원을 넘기기도 했어. 대체 이 어마무시한 담뱃세는 어디에 쓰이는 걸까? 먼저 담뱃세는 담배 소비세, 지방 교육세, 부가가치세, 개별 소비세,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 부담금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 담뱃세 중 특히 눈여겨볼 건 건강증진부담금이거든. 건강증진부담금이라는 것 자체가 담배에만 부과되는 세금인데, 이게 모이면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형태로 사용돼. 특히 흡연자들이 직접 이용 가능한 것들이 있으니 흡연자들은 참고해. 먼저 금연버스라고 해서 흡연자를 직접 찾아가주는 서비스가 있어. 전문 금연 상담사가 버스에 타고 있지. 버스 안엔 상담 시설도 갖춰 있는 데다가 1대1 금연 상담이 가능하더라고. 또 금연 캠프도 있는데 지역 금연 지원센터에 입소하면 건강 상태도 평가해주고, 무려 자기소개 타임을 가지며 금연 목표를 설정하고 금연 프로그램을 근 5일에 걸쳐 진행하는 캠프야. 또 의사의 진료 상담, 니코틴 보조제 구입 비용도 지원해주는 등 흡연자들을 돕는 프로그램이 진짜 많더라고. 응? 금연 생각이 없다고? 그럼 어쩔 수 없고. 또 학교에서 애들 대상으로 금연 교육 같은 거 하잖아. 이것도 다 담뱃세에서 진행되는 거야. 몇몇 흡연자들이 본인의 담뱃세를 얘기하며 자신을 애국자라고 소개하기도 하는데, 이게 진짜 맞는